안녕하세요. 이날은 데이시프트를 봤습니다. 호러 영화의 탈을 쓴 코미디는 아니고 대놓고 유혈남자 코미디 액션입니다. 애들이 보기에는 잔인하니까 주의해주세요. 사실 데이시프트를 보는 이유는 예고편과 제작비 때문입니다. 조닉 제작진이 만든 1000억원짜리 뱀파이어 헌터? 야 이거 못 참습니다. 조닉 4편 제작비가 1억 달러고 이 영화도 1억 달러입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영화는 시작부터 화끈합니다. 주인공 버드 자블론스키는 LA에 살고 있는 청소부로 일주일 안에 딸의 교육비와 치아 교정비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 만 달러 쉽지 않아? 청소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집에 잠입합니다. 도둑질하는 중에 할머니에게 들켜버렸네? 엥? 할머니를 총으로 쏩니다. 뭐야? 할머니가 안 죽었어요. 버드의 진짜 직업은 뱀파이어 헌터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오마주가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은 건 엑소시스트의 오마주입니다. 어떻게든 뱀파이어를 사냥하고 송곳니를 뽑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뱀파이어의 송곳니는 보석만큼 비싸요. 싸울 때는 화끈하지만 딸 앞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누구보다 약한 남자예요. 만 달러를 못 벌어오면 아내가 딸을 데리고 플로리다로 이사갈 겁니다. 자, 강냉이 털럭 가자! 그 전에 연합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규칙 브레이커 버드는 연합에서 잘렸지만 짱친 빅존의 도움으로 다시 가입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사무직인 세스와 사냥을 가야 합니다. 버드는 볼링장으로 뱀파이어 사냥을 갑니다. 프로워터라도 다구리는 힘쩔 수 없습니다. 세스의 도움, 비스무리한 걸로 어떻게든 사냥을 마무리합니다. 세스는 9코의 오줌까지 지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첫 사냥은 깔끔했어요. 두 번째 사냥부터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새로운 동료가 합류하는데 게임을 보는 느낌의 연출이 좋았습니다. 쏘고, 자르고, 부러뜨리고, 신난다! 돈이 굴러들어와요. 사냥 끝! 저 두 명의 출연도 끝! 아빠의 삶이랑 고대입니다. 돈도 벌고 딸의 양육도 해야 하는데 뱀파이어에게 협박 전화가 옵니다. 지금부터 버드는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호러 영화 맞나요? 카체이싱 잘 찾습니다. 미묘한 추격전을 끝내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나 싶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뱀파이어들이 이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뚝배기 마렵네. 정신을 차리니까 아내랑 딸이 납치되고 도와주러 왔던 세스는 뱀파이어가 됐습니다. 버드는 달려드는 세스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건 또 뭐야? 세스는 안 죽었습니다. 죽지만 않고 산송장 상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뱀파이어 간호사 헤더의 도움으로 치료를 하는데 피를 마시던 세스가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네요. 이야 세스들이 좀 치는데? 영화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버드, 세스, 헤더 그리고 빅존의 미니건으로 사이브를 털어줍니다. 이대로 영화가 진행되면 영화의 극적인 맛이 떨어집니다. 빅존은 뱀파이어에게 물리고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폭탄을 터트려요. 붐! 오드리는 최종 빌런임에도 착합니다. 버드의 아내와 딸을 아직도 죽이지 않았어요. 드래곤볼이 연상되는 조잡한 액션 씬 이후 버드가 최후를 맞이하려던 때 조셀린이 오드리에게 죽창을 꽂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죽창이 답이에요. 땡! 버드가 영화 초반에 사용했던 와이어 함정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내랑 뽀뽀도 하고 화해하면서 끝나요. 이게 1억 달러 영화 엔딩신? 100분 중 60분이 졸렸지만 40분은 무난했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잠들고 싶은 밤? 그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영화예요. 아무튼간 잘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